찍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앵무자르가시 부부는 행복하다. 아이고. 아빠 사랑해요? 나 아빠 얼마큼 사랑하는데? 많이 어떻게 손으로 보여줘봐.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랑의 하모니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앵무자르가시는 가만히 빌어본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 앵의자르갈 이동원 씨 부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부부가 뭐든지 어려움을 같이 해결을 해야지 혼자라면 왜 결혼했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참 훈훈해지던데 앵의자르갈 씨는 남편분이랑 언제 결혼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 저는 이제 말하기 편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아무한테는 말을, 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말을,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편하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 벗이구나 그런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 모습이 한없이 행복해 보이시는데, 조금 그, 힘들 때도 있으셨나 봐요. 그래요. 아까 예. 그 아이들한테 우유에 물 타서 먹이셨다 그럴 때 눈물도 좀 글썽글썽 하시던데 아내가 제일 고마울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고맙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친구들을 가끔 만나러 바깥에 나왔는데 전화를 안 해요.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요. 눈물 나게 고맙죠, 그럴 때. 난 고맙죠.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결혼하신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두 분이 데이트를 하신대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결혼, 신혼 초에는 데이트를 못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영화도 보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서로의 대화를 이렇게 좀 진심을 담긴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노력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 하시는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요. 장다고 씨. 네. 네. 어떤 데이트? 저희는 데이트를 하고 오게 하면 애들이 옛날 연애 시절을 떠올리면서 데이트하고 오세요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네. 바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애들 떨어뜨려 놓고 둘만의 시간 가지면서 4박 5일 동안 바다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두 분이요? 우와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앵의자르잘 씨의 친언니분께서 좀 결혼을 하신대요. 한국에서 한국 분과 그리고 남동생, 사촌동생도 역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다고 덜 수는 없겠죠. 자, 앵의자르갈 씨의 몽골 고향으로 러브인아시아가 함께 동행해봤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1년 중 절반이 추운 겨울인 이곳에도 봄이 찾아왔다. 울란바토르에서 친정 부모님이 계신 다르항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 익숙하지 않은 긴 여행에 아이들은 코라 떨어졌다. 아이들이 지쳐갖고 다 자네요. 네, 다들. 그리고 저는 피곤한데 잠이 안 오네. 어제 2시간밖에 안 잤는데 잠만 자면 자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계속 설레있네 마음이. 그리웠던 고향의 모습에 피곤함도 잊었다.